안녕하세요, 솔직히. 안녕하세요. 오늘 남자친구 렌탈 하시는 거 맞으시죠? 아, 네. 왜 하게 되셨나요? 제가 남자친구한테 자전거를 배우는 게 버킷리스트였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배워가지고 오늘 꼭 배우고 싶어서 신청했어요. 만 20. 아, 만에 좀 집착하시는 타입이신가요? MBTI는 솔비는 ESFP고요. 남자친구는요, ISFJ로. 이상형은 다정한 사람. 연애 기간 얼마나 된 커플로 설정하실 거예요? 일주일로 하겠습니다. 설레게. 우린 거의 썸이야. 스킨십 유무. 안 해도 돼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한다. 안 할 거잖아. 남자친구가 유교뽀이라서 아직 팔짱을 안 꼈거든요. 아, 몰입하셨네요? 네. 하고 싶은 데이트. 제 버킷리스트. 남자친구한테 자전거 배우기. 예헤이. 희망하는 성격. 이성형이랑 똑같은 거 같은데 일단 다정한 건 디폴트 값이고요. 저는 재밌는 게 좋아요. 말 많고. 드립 많이 치고요. 귀여운 게 좋아요. 왜? 진유 씨가 엄청 애교가 많은. 너무 깜찍할 것 같아요. 기대된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말. 내가 알아서 할게. 그 말 하면 안 돼. 아, 근데 설비 씨가 아까 하지 않았어요? 스킨십 내가 알아서. 그리고 네가 알아서 해도 안 돼. 사실 딱히 없어요. 아, 그리고 그거 싫어하신다고. 하품. 아, 맞아. 말하는데 하품하는 거. 절대 안 돼요. 그냥 하품 금지. 아, 오케이, 오케이. 핸드폰 금지. 잠깐만 하고 이렇게 보는 건 괜찮은데요. 제가 얘기하는데 이거 안 돼요. 사실 좋아하면은 그런 짓 해도 아무 말도 못 하긴 해요. 듣고 싶은 말. 코칭을 공주라고 들어보고 싶어요. 혹시 외적인 이상형은 있나요? 저는 강아지상과 여우상이 공존하는 게 좋아요. 이 정도면 된 건가? 네.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보실까요? 기다려. 내가 갈게. 똥머리. 오빠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기대된다. 공주. 공주야. 오빠! 오래 기다렸어? 오빠! 너무 춥지? 나 추워서 죽는 줄 알았어. 춥지, 이거. 와! 뭐야, 완전 스윗하이잖아. 카메라 여기씩 카메라 안 드세요? 피인거 하나 하세요. 아, 땡큐. 자전거 한 번도 타본 적 없어? 아니, 두발 자전거 타본 적 있는데 앉았다 내려왔지, 뭐, 못 타서. 그럼 지금 너 연습해볼까? 앉았다 내려오기? 아, 그러면... 근데 너무 춥게 입었다. 그치. 이거 입을래? 아니야, 마음만 받을게. 그래. 그러면 앉았다가 한번 내려볼까? 시도를 한번 해볼게. 응. 오빠 키가 몇이야? 안장 내려줄게. 요 두발 자전거는 두 발을 다 떼면은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신기해. 두 발을 다 떼면 서 있을 수가 없다고? 내가 해볼게. 두 발을 떼면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치, 그치. 그치. 그래서 앞으로 가야 중심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와, 오빠 완전히 타 강사님이네? 오빠, 나 방금 한 번 더 반한 것 같아. 진짜? 그러면 맨 처음 반했을 때가 언젠데? 맨 처음 반했을 때? 기억나? 그때 희빈님 어떡해요. 그때 오빠가 날 위해서 새우를 까줬잖아. 내가? 알리오 올리오 만들어주고. 오빠 필살기잖아.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에다 새우 넣어가지고 그걸로 낚고 싶지 않았어? 혹시 딴 여자도 그렇게? 아니야. 앞으로 갈 때도 이걸 절대 흔들흔들하면 안 돼. 중심은 손으로 잡는 게 아니라 몸으로 잡아야 돼. 몸으로. 한번 해볼까? 정차할 때는 이거 브레이크를 꼭 잡고 있어야 돼. 내가 한번 해볼게.
됐어? 어, 유은서 여기까지 왔어? 네. 주변 풍경이 달라지지 않았어? 달라진 거. 아, 오빠 나 뭐야? 나 천재인가 봐. 오빠 나 버킷리스트를 이룬 거 같아. 아니. 오빠. 아니 저기서 여기까지 왔어. 오늘 데이트 그만해도 될 거 같아 나. 내가 질린 거야? 공주 원래 운동신경이 좋아? 공주 운동신경 되게 안 좋아. 어, 근데 너 어떻게 저기서 여기까지. 근데 자전거는 출발할 때도 중요하지만 멈추는 게 제일 중요해. 왜냐하면 사람들하고 부딪힐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다른 자전거들이 많으니까 또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잖아. 아이 갑자기 쳐버릴 거야? 안 되지. 그치? 출발하는 것보다 뭐가 중요하다? 멈추는 게 그렇지. 중요하다. 그래서 멈출 때는 이제 두 브레이크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왼쪽 브레이크는 앞쪽 바퀴를 멈추는 거고 오른쪽은 뒤쪽 바퀴를 멈추는 거거든? 어떻게 알았어 그런 거? 어? 그럼 이거 눌러보면 여기가 쪼여져. 아! 왜 오른쪽 바퀴가 중요하다고 했냐면 뒤에서 멈추는 거는 이제 점점 끌고 가지거든? 근데 앞쪽은 갑자기 확 잡으면 이렇게 늘릴 수가 있어. 우와! 오빠 지금 진짜 스마트해 보여. 매력 있어 보여. 완전 반했어. 그래서 한번 멈추는 연습을 해볼게. 나! 맞아. 그렇지. 오빠 나 너무 잘 타는데? 그렇지. 이제 멈춰볼까? 이렇게. 오, 그렇지. 근데 나 진짜 완전 꿀팁 완전 많이 얻었어. 이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 이게 동시에 발 떼면 안 된다. 그렇지. 아무도 나한테 그 말을 해준 사람이 없었어. 발을 이렇게 쳐서 너가 밟기 편한 위치로 이제 요거 페달을 위치시켜 놓는 게 또 중요해. 너 아니고 공주야. 너 뭐라 했는데? 너가. 아, 미안. 미안해. 난 오늘 공주지. 미안해. 공주니. 이제 한번 밟아서 다시 가볼까? 오빠 왜 웃어? 아니 공주 출발할 때마다 뭔가 공주 소리 나지. 어. 얼굴 잘하네. 어, 나 좀 잘하는 것 같은데 멈추기는 오른쪽 위주로 해서. 그렇지. 근데 너무 잘하는데? 그러니까 완전 오빠 덕분이야. 뭐야 공주? 공주 너 뭐야? 공주 좀 하네. 그거 뭐라 해 요즘 말로 좀 친해 이거 해도 아직 유행 안 지난 거야? 미안해 내가 89년생이라서. 이번에는 이렇게 코너 한번 이렇게 동그랗게 여기를 돌아볼까? 그거 한 번도 성공해본 적이 없어. 이거 핸들을 돌린다고 생각하기보다 자전거를 이렇게 기울인다고 생각을 하면 잘 돌아가죠. 한번 해볼게. 나 할 수 있어? 응, 있어. 자, 이렇게 맞춰놓고 그렇지? 1번. 어허. 그리고 어허. 밀면서. 어허. 으짜. 어허. 어허. 오빠, 오빠. 아니 너무 잘하는데? 덥다. 이거 오빠 입을래? 더워? 아, 나 벌써 여기 열기가 따뜻해. 땀이야. 땀이야 이거. 고마워. 와 역시 스윗 가이. 내가 추우니까. 추워. 여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세를 잡고 있는데. 뭐지? 야, 공주가 오늘 그대로 반납해도 되겠는데? 오, 왜 이렇게 잘 타? 거짓말쟁이. 날 사랑한단 말도 거짓말이었지. 아니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한 적 없는. 근데 사랑한다고 한 적 없긴 해. 사랑해. 힘들다. 공주 한강 데이트 해봤어? 에이 나 그동안 모쏠이었던 거 알잖아 오빠. 오빠가 처음 남자친구야. 또 거짓말하네. 여기 근데 편의점을 갔다가 까는 게 낫지 않아요? 점점. 아니에요. 한강은 언제 자리를 뺏길지 모르기 때문에 자리 선점이 중요하다고요, 한강에서. 아, 예, 알겠습니다. 공주가 날아가는데요? 오빠, 내가 조심하라 그랬지. 아, 정말 못 말려. 한 말 안 했는데? 정말. 오! 엄청 크다. 그지? 응. 너무 과한데. 따뜻한 거 뭐 사올까? 그래. 이거 왜 이렇게 놔두고 간다고? 응.
왜요? 이거 자체가 소재가 무거워서 안 날아가요. 쫓아갈까봐요. 아니 안 그래요. 여기 여기 한국이에요. 한국. 어, 나 내 장난감 포켓몬고 장난감. 아 진짜? 오빠 너무 귀엽다. 완전 매력 있어. 여기 앉아있으면은 내가 저기 먹을 만한 걸 사올게. 알겠어. 지갑 있어? 나 지갑? 나 차에 두고 와가지고. 아 그렇구나. 이따 보내줄게. 알았어. 금방 갔다 올게. 응. 맛있겠다. 어때요 피크닉? 재밌어요. 오빠가 저를 위해서 핫팩도 주고 자켓도 벗어줘서 오늘 다시 한번 로맨틱 가이라는 걸 알게 되네요. 돗자리가 너무 크지 않아요? 살짝 큰데 거거 익선이라고. 무슨 뜻이지 근데? 국문학과. 원래 다다 익선인데 두고 익선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네. 좋은 것 같아요. 작은 것보다 큰 게 좋죠. 역시 우리 오빠. 사랑해. 사랑해. 다 힘들다. 라면? 내 딸기도 있단다. 딸기 먹어야겠다. 공주야. 아 오빠 뭐야? 딸기도 봐라? 응. 우와 요즘 한강 완전 대박이다. 프랑크 소시지까지 갖고 왔어? 완전 대박인데? 맛있겠지? 또 추울까봐 이것도 마시라고 이것도 사왔어. 진짜 따뜻한 음료수야? 대박. 오빠 한 입 먼저 먹을래? 아 내가 스파게티처럼. 아 라면 이렇게 먹는 사람 처음 봐. 이렇게 먹으면 안 먹고 좋거든. 어때? 내가 끓여온 라면? 너무 맛있다. 맛있어? 그러니까 점심 안 먹었다고 그랬지. 나? 나 그러면 한 3일 된 것 같은데? 소재. 저랑 나눠 먹는 건데 엄청 많이 먹네요, 한 입에. 뭐라고, 뭐라고? 야, 아니야, 아니야. 맛있게 먹어. 우와. 이상하다. 절대 안 날아가는데. 안 날아간다고 느꼈어요. 요즘 서울 바람이 매섭네요. 우리 진짜 안 날아가는데. 이쪽 햇빛이 들어와서 나 예쁘게 나올 것 같은데 오빠 어떻게 생각해? 햇빛이 안 비춰도 원래 예뻐서 괜찮아. 오늘 오빠도 많이 먹어. 빨리 먹어. 내가 식탐을 못 이겨서 내가 먹다가 공주 먹을 게 없어질까 봐. 오빠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 배고프다. 두 개 할 걸 그랬나? 이거 나머지 다 공주 먹어. 찌끄러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딸기가 엄청 커. 엄청 커요. 유튜버세요? 네. 어, 요거는 디저트야. 아, 디저트야? 이따 먹어야 돼? 아, 맛있다. 맛도 막. 하하, 고마워. 그거 어, 무슨 소리야? 어디가? 2시가 끝났습니다. 딸기를 못 먹었어요. 바쁘셨어요? 오빠가 오늘 다정하게 너무 잘 챙겨줘서 좋았고요. 그리고 보시는 거 살짝 아쉬운데요. 갖고 싶네요. 오빠 사랑했었어. 저희 오늘 정산하셔야 되는데. 네. 저희 돗자리 대여료랑 2시간 빌리셔가지고 총 105만 원 나오셨습니다. 100만 원만 깎아주세요. 안 됩니다.